나 방 켰어? 응. 오랜만에. 야, 지금 꺼야지. 우와, 뭐야, 1800명?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2100명? 와, 뭐야. 이렇게 많이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오늘 데자부 회의하고, 네, 오늘 데자부 회의하고, 회사 청소를 좀 했어요. 회사 청소를 좀 했고, 2300명이 들어오는 거는 내 인스타 라이브 역사상 가장 많이 들어온 숫자인 것 같은데. 진짜? 어. 나 날라가네. 2300명은 요즘 이, 아, 코로나가 다시 또, 아, 여드름이 났어, 여기. 코로나가 다시 또 이제, 아, 이렇게 이렇게 막 2단계로 올라가가지고 소통이 없어진, 네, 소통이 없어졌죠. 너무 언택트 공연도 좀 없고, 그리고 요즘 사진들이 쇼미더머니 찍으면, 쇼미더머니 촬영하면서 사진들을 제가 다 업로드를 해가지고 지금 남는 사진이 없어서 또 못 올리고 있는데, 그냥 그래서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지금 오랜만에 하고 싶었고요. 이거 한 3일 전에 모자 샀어요, 이마트에서. 내일 모레 수능이야? 네, 모레 수능. 와, 어쩐지 춥더라. 수능 화이팅 하시고 밥 잘 챙겨 먹고. 앨범은 제 생각에는 내년에 군대 가기 전에 앨범을, 제 솔로 앨범을 내고 싶고요. 그리고 데자부 컴필 앨범을 내고 싶어요. 아, 이거 여기에 이렇게 여드름이 나니까 약간 사람이 좀 얄미워 보이네. 맥이... 너만 신경 써, 너만. 나도 신경 써, 이제부터. 아, 신경 쓰인다니까, 이거. 나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 맥이 같아. 옆에는 손신바 있어요, 손신바. 내일모레 수능. 아, 전구는 지금 없습니다. 전구는 지금 없어요. 수능 위해서 기도해드릴게요, 제가. VDS is really good sound. I think so. David of Korea. 어, 예권이. 예권이 이게 손을 흔들어주고. 여러분들, 데이비드 아발론 아세요? 아발론? 대한민국 최고 주얼러. 대한민국 짱. 일빠. 아. 와, 지금 시간에,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수요일. 지금 시간에 많이 들어오는구나. 진짜 오랜만에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BY 솔로 앨범이랑, 군대 가기 전에, BY 솔로 앨범이랑, 레원 오빠 사랑해요를 여기서 외치네? 나랑 레원 씨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데, 우리 팀도 아니어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내년 군대 가기 전에 BY 솔로 앨범을 내고 싶고, 데자부 컴피를 이제 슬슬 도모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 와,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윈윈 얘기가 이제 나왔어. 감사합니다. 원슈타인 사랑해요. 네, 원슈타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원슈타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레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윈윈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윈윈 저도 너무 좋고요. 앵커님이 참여했고요.
앵커는 지금 제 앞에 있고 저스티스 사랑해요. 네, 저도 저스티스 사랑하고요. 머시베놈 사랑해요. 존나 아무 상관. 저도 머시베놈 사랑하고요. 릴보이 사랑합니다. 릴보이 이슈보이 릴보이 릴보이 사랑하고 허성현도 사랑하죠. 쿤디도 사랑하죠. 어 보이콘 아니구나 얘. 보이콘 안 잘 지내니? 와이형 목소리부터 래퍼네. BY 오승 테크놀로지. 오승 테크놀로지 그거 아 디스전 봤구나. 음흠. 헬로 타일랜드. 피터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오늘 시청자가 많네. 기분이 너무 좋은데? 많이 해. 상담 근데지. 아니 왜냐면은 이제 평소에는 이제 이 시간대 잘 안 하니까 인스타 라이브를 잘 안 하니까 새벽에 하니까 이제 많이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을 잘 안 넘겼었는데 천 명을 못 넘겼었는데 강 넘기네. 핀 기분 좋으니까 나 핀 해 좀. 이게 무슨 말이지? 핀이 뭐야? 고정. 아, 이 댓글을. Hi from India. Hello India. 오늘 저녁 뭐 먹었냐고요? 지랄 브로스 먹었습니다 오늘. 오빠 깨물 하트 해주세요.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최자영이 잘해요. 처음 들어왔는데 신기해요. 아 제가 라이브를 많이 안 해서 라이브를 잘 안 하고. 근데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그 질문도 여기 있나? 아 이거구나. 누구랑 같이 있어요? 제 지금 옆에는 손신바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우섭 실장님, 그리고 거실에는 권중용 이사님 있고. 전구 사진 많이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되는데 올릴게요. 조만간 또 찍어서. 고3 화이팅! 형 하이원 오면 갈 건데 아는 척 해줄 거야? 아는 척 해줄게.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일 거야. 형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게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가 공간이 어두워요. 공간이 어둡기 때문에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자, 쇼미 우승자 스포. 쇼미 우승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거 저도 모릅니다. 자, 아발론 영어학원 아닌가요? 영어학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발론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그 주얼리 업체예요. 주얼리 업체고, 블랙핑크도 아발론 제품을 착용을 하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착용을 하죠, 셀럽들이. 진짜 엄청 잘 만드는 그런 주얼리 업체입니다. 오늘의 TMI. 오늘 데자부 아티스트들이 데자부 스튜디오에 다 모였었다. 다 모여서 잠깐 회의를 했다. 형 이제 라이브도 잘하시네요. 라이브 가끔 합니다. 가끔. 데자부 온라인 콘서트 계획도 없나요? 글쎄요. 지금은 아직 없고. CGM이랑 합작 앨범 안 나오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모르겠고. 불 켜면은 제 여드름이 너무 돋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가 났는데 이거가 왜 짰는데 내가. 형 요즘 왜 머리 옆에 매직 안 칠해? 머리 옆에 매직 원래 안 칠했어요. 자 너무 안해. 라방을 잘 안 하죠 제가.
오빠, 지코 오빠 군대에서 잘 있는지 좀 물어봐줘요.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저는? 민초 좋아해요? 민트 초코? 저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합니다. 쇼미 11 하나요? 쇼미 10도 안 했잖아. 9도 안 끝났고. 나도 댓글 읽어줬으면 좋겠다. 아, 곡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곡은, 아, 이게 매년 12월 25일에 항상 내고 싶은데, 맘처럼 안 되더라고요. 손 한번 흔들어 달라 해서 흔들어 드렸고. 진짜 얼굴 긴데, 진짜 얼굴이 긴데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얼굴이 긴 건 팩트인데, 조명이 좀 어두우면은 제일 못생겨 보이긴 해요. 여드름 자주 나고요. 그거 여드름 형밖에 신경 안 써요. 내가 신경 쓰는 거지. 자, 그리고 와, 혈액형 질문은 되게 오랜만에 듣네. A형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좋아하고, 녹차는 안 좋아해요. 왜냐면 녹차 마시면은 목이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곡 컨셉은 뭐냐? 뭐 앞으로 낼 곡 컨셉이요? 글쎄요. 쿤디판다 디스전트 좋아하시던데 왜 그러셨나요? 저는 좋은 가사와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아합니다.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냐? 안 좋아해요, 하와이안 피자는. 자, 누구야? 들어와요. 아, 뭐 하고 있구나. 요즘 뭐 하세요? 요즘은 이제 쇼미더머니 촬영하고 있죠. 쇼미더머니 촬영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회사 회의를 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여주세요, 제발. 알겠어요. 옆에는 손신바. 그 다음에 이쪽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기는 권중용 이사님. 땅바닥에 앉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여기는 이제 이유섭 실장님인데 뭐 하고 계시고요. 내일 일정은, 내일은 이제 놀 거예요, 저는. 내일은 놀 거예요. 파인애플 피자 안 좋아해요. 어우, 어떡하지. 파인애플. 쿤디판다 너무 섹시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우리가 섹시함을 느끼면 문제가 있지. 맞아, 그렇지. 우리가 걔한테 성적 매력을 느끼면 문제가 있지. 뭐, 저는. 뭐, 네. 형이 음악 내고 제일 이건 되게 성과가 형이 음악 낸 거 중에서 이거는 성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노래 있나요? 일단 쇼미더머니 5에서 했던 곡들은 성과가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무비스타에서 이제 만들었던 가라사대, 성과가 좋겠다 생각을 했었죠. 민호와의 협업은 어땠습니까? 민호가 향수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민호 향수 냄새 정말 좋아서 향수 뭐 쓰냐고 물어봤고, 재밌었죠. 민호랑 이제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고요. 쇼미 10 하면 프로듀서 하나요? 안 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쿤디판다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쿤디판다한테 가서 얘기해. 내가 대신 전해주진 못할 것 같아.
자. 자. 쿤디판다 어디 있어요? 쿤디판다는 아까 이제 회의하고 어디 갔습니다. 어디 갔지? 아, 미팅 있어서 갔어요. 미팅. 시영이 형 실제로 말 잘 못해요? 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빠 사죄드립니다. 가라사대 그저께 처음 듣고 너무 빠져서 입덕하고 인스타 팔로우 했어요. 고마워 윤정아. 고맙다. 너무 고마워. 아, 어디 자주 출몰하시나요? 저는 데자부 스튜디오에 자주 출몰하고요. 아, 가라사대 너무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스티스랑 친해요? 친하진 않죠. 이번에 처음 쇼미더머니 9에서 뵈서, 네. 그리고 다른 팀이다 보니까 교류할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고. 성현이 들어왔네, 성현이. 형님 헤딩골 멋집니다. 이게 뭔 소리야? 헤딩골? 쇼미 나인 프로듀서 중에 오빠가 제일 키 커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 유산균 드세요. 유산균은 내가 작년까지 먹었는데 요즘 장이 좀 좋아져서 요즘은 안 먹고 선크림 안 발랐고요. 허성현 실물 어때요? 성현이 굉장히 소년 같아요. 소년 귀여워. 원치맨 몸 얼마나 딱딱해요? 진짜 딱딱해. 근데 사실 몸이 이거 운동을 잘하고 잘먹 단백질 섭취를 잘하면은 몸은 엄청 좋은데 물렁하다고 하더라고요. 힘줄 때만 딱딱하고 가만히 있을 땐 되게 물렁물렁하고.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단백질 섭취도 잘해주고 좋은 거 먹고 이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근육이 엄청 물렁물렁한데 힘줄 때 단단해. 그래서 그게 질 좋은 근육. CJ은 옛날에 한창 체대할 때 걔는 몸이 엄청 물렁했어. 아 그래? 근육이 막 이렇게 있는데도. 그 지광이 형도 몸 엄청 물렁하고. 운동선수잖아. 몸 이따만한데 가만히 있으면은 근육이 물렁물렁해. 근데 힘주면 엄청 단단해. 그게 되게 잘 먹으면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 허성현 소녀 말고 소년. 운동해보실 생각 없나요? 저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는데 요즘 못하고 있고요. 자, 오빠 동시에 왼쪽 볼 찌르고 오른쪽 눈 감는 거 안 된대요. 응, 안 되더라고 그거. 해봤어? 아 해봤지. 잘 안 돼 그거. 아 오빠 인싸시네요. 자 이제 질문을. 좌우명. 와 좌우명이라는 말 오랜만에 듣는다. 좌우명이 뭔가 딱 있진 않은데. 슈퍼비아 피처링 너무 잘 들었어요. 3년 전 아닌가? 2년 전인가? 2년 전. 아, 그렇구나. 새벽별 잘 들었다 그래 애들이. 하긴 뭐 나도 아직도 뭐 데이데이 잘 들었다고 왈츠 하긴 하지. 왈츠 잘 들었어요. 왈츠 잘 들었어요. 시잼 형이랑 연락 자주 해요? 연락 자주 안 해요 요즘. 잘생겼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야? 잘생겼어요? 질문이 잘생겼어요? 이거야. 자평해보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질문 한 사람이 강대빈이야.
왜 그래? 잼잼이 어딨냐고요? 모르죠. 전 집에 있겠죠. 질문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넵. 알겠습니다. 형님 고장난 넵이 카니발에서 녹음하셨나요? 예, 네, 카니발에서 녹음했어요. 아, 그때 운전해줬던 사람, 그때는 이제 매니저였지만 지금은 실장님이 돼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때 그 이우섭 실장님이 지금 앞에서 좀 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롤을 보고 있고. 저는 한 5분만 방송하다가 집에 갈게요. 입술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아, 저는 입술 관리를 일단 립밤은 항상 바르는데 이제 밤에 샤워할 때 입술을 불려요. 입술을 불리고. 진짜? 어. 그러니까 입술이 불어, 샤워를 하면은. 입술을 내가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하면은. 입에 담그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담그고 있는 게 아니라. 샤워하면서 입술이 부는 것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어, 난 입술이 불어. 이, 그, 각질들. 고무장갑이야, 뭐야. 입술 불어? 어, 입술이 이제 각질이 불면은 이제 이렇게 밀지. 돌출형이라 이게, 그런가? 나도 돌출 돼 있는데. 아니. 돌출이기보다는. 오케이. 박피도 아니고 넘어가는 걸로. 아니 입술이 뿐다는 게 아니라 입술에 이제 살들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민다는 거지. 이렇게 각질들을. 그러면 이제 낮에 건조할 때 입술 갈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빠 따라 나이키 그 디자인 모자 살게요. 이거 저기 이마트에서 샀어요. 이마트.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그냥 있어요. 라이브 방송하고 있잖아. 옆에 누구 애야? 옆에 손신바. 아, 쿤디 판다가 슈퍼비와 비트 가져왔을 때 무슨 기분이었어요? 너한테 달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아니야? 그거 인스가 있어. 아, 그래? 어. 무슨 기분이었냐고요? 그거 방송 보면 제 기분이 나올 거예요 아마. 쿤디판다 뭐예요? 쿤디판다 사랑해. 옷에 있는 베이프 닮았어요. 이거 며칠 전에 산 건데. 타임트래블 같은 스타일 앨범 계획 있으신가요? 타임트래블 같은 스타일? 그게 무슨 스타일이지? 타임트래블이 무슨 스타일이지? 시간여행 스타일. 한요한 사랑해. 자, 여기 전해주진 않습니다. 사랑이 많네 사람들이. 오빠 진짜 보면 볼수록 닮은 거 많다. 오빠 슈렉에 까부는 캐릭터인 동키 닮았어요. 제 별명이 동키예요. 동키였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나는 진짜 닮은 동물이 많다. 형님 알고리즘 영어 가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영어 공부하면서 썼죠. 영어 공부하면서 쓰고 거기 가사들의 오마주가 그러니까 이런 샤라웃하는 가사들이 있다 보니까. 한 세 문장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또 라임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월하게 썼어요. 그래도 윤훈관 선생님이 좀 잘 알려주셔가지고. 오빠 그 라바 닮았어요. 기린 닮았어요. 얼굴이 다재다능이시네요. 비와이님 남주혁 닮으셨어요. 너무 닮았지. Thank you. 너무 닮았어. 난 진짜 닮은 사람도 많아. 닮은 동물도 많고. 형님 교회 가서 회개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은행 가서 회개하는 게 좋아요?
회계할 은행에서 회계한 게 좋죠. 회계는 죄를 지은 후에 하는 거니까 은행 가서 하는 게 좋죠. 자, 여러분, 저는 30분에 나갈 예정이고, 스펍이 잘생겼어요. 비아이님, 배꼽시계 어때요? 뭔 소리야? 모자 안 불편해요? 모자 쓰는 거, 아, 근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모자를 써야 합니다. 벌크업 하기 대 물 벌크업 벌크업 마시기. 이거는 뭘 골. 뭘 골라야 되는 거야, 저거는? 오, 라이브 방송 초대. 요청한 사람이 별로 없네. 이건 뭐지? 아, 이 상태로도 이게 할 수 있구나. 오, 대학교 붙었니? 잘했다. 하이파이브. 오씨. 짠. 밀릭 근황 알려주세요. 밀릭이 최근에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겠죠? 안 뚱뚱한 돼지 닮았어요. 눈 뭐야? 돼지 같이 생겼다는 거지, 일단. 근데 안 뚱뚱하다는 거지. 오, 라이브에서 이런 것도 된다? 뭐야, 이게? 이런 효과. 나도 해봐야지. 오. 이건 뭐지? Yes, sir. Okay. It's your boy. Okay. Yes, sir. Okay. Son Simba. Anchor. Dance. Shall we dance? Gonna CP Company. Oh, yes, sir. 이건 뭐지?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잘 지내시고 미라니님 어때요? 미라니 이번에 BBS에서 너무 좋았어요. BBS에서 난 밑바닥에 소년 말술병이 날 만들어 이 부분 딱 할 때 그 약간 감동 감동이 있었죠. 카니에 웨스트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형, 카니에 웨스트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한 곡만 골라야 돼. 못 고르는 것 같아요. 나도 못 고르겠다. 아, 3분 전.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여러분, 윈윈은 들어봤죠? 윈윈, 윈윈도 들어주세요. 윈윈 좋아요. 네, 이제 2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나가시고 빨리 나가세요. 이제 문 닫아요. 문 닫습니다. 윈윈 최고. 땡큐. 땡큐. 최자로드 나갈 생각했어요. 최자로드. 아, 나가고 싶습니다. 최자형. 여러분들 최자형이 실제로 진짜 자세히 보면은 진짜 잘생긴 거 아세요? 자세히 봐야만 예쁘다. 너도 그렇다. 진짜 최자형 진짜 잘생겼어. 자세히 봐야 되는데. 피터팬 너무 좋아. 피터팬이에요. 오케이. 그래. 잘 있고, 얘들아. 안녕. 난 이제 가볼게. 나 오늘 일찍 퇴근하려고. 나는 일찍 퇴근을 할 거야. 읽어줄 때까지 안 나갑니다. 오케이. BY님 진짜 제 롤 모델입니다. 세상에 존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boys. 이제 1분 남았고, 수능 끝나면은, 아, 이제 빨리 수능 공부하러 가고요. 네, 안녕. Goodbye. 윈윈 하는 거예요.